가족이 모이는 명절을 지내고 나면 관절, 척추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. 특히 평소보다 과한 노동으로 인해 손목과 어깨 등에 무리가 오고 장시간 운전으로 허리에 통증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명절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는 관절, 척추 스트레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동작은 어깨 스트레칭입니다.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바르게 섭니다. 한쪽 팔에 팔꿈치를 구부려 목 뒤에 놓고 반대쪽 손으로 팔꿈치를 잡습니다. 팔꿈치를 잡고 지그시 눌러 10초간 유지합니다.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합니다. 이 동작을 5회 실시합니다. 두 번째 동작은 가슴과 등 스트레칭입니다.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바르게 섭니다. 팔을 벌려 어깨 높이로 들어 올린 후 팔꿈치를 90도로 접습니다. 양팔을 최대한 뒤로 젖힙니다. 이 자세를 10초간 유지합니다. 같은 방법으로 5회 실시합니다. 세 번째 동작은 손목 스트레칭입니다. 의자에 앉아 허리를 바르게 펴니다. 양 손바닥을 마주대고 가슴 앞쪽에 둡니다. 손목을 틀어 손끝이 아래로 향하도록 합니다. 이 자세를 10초간 유지합니다. 같은 방법으로 5회 실시합니다. 네 번째 동작은 골반 앞 스트레칭입니다. 한쪽 다리를 앞으로 뻗어 90도 이상이 되도록 만듭니다. 골반을 고정시킨 후 양손으로 깍지를 껴서 머리 뒤로 넘깁니다. 상체를 다리가 뻗은 방향으로 돌려 10초간 유지합니다.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합니다. 오늘 알려드린 동작들을 잘 따라하시면 관절 척추의 통증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유연성을 향상시켜서 관절 척추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